식품가공통학과는 1988년 식품과학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6명의 교수님들이 기능성 식품학, 식품위생물학, 농산식품가공학, 식품화학 및 영양성분분석, 식품공정 및 포장, 식품마케팅학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식품가공통학과는 21세기 식품산업에서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현장 적합형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식품 관련 기초 과목과 이론, 실험의 심화 과목, 현장 실습 등의 실무 연계 융합 과목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산업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여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식품 가공과 식품 유통의 두 분야를 융합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 트랙에서는 식품 재료학, 식품 위생학, 식품 화학, 식품 미생물학 등의 전공 과목을 기반으로 기능성 식품 개발, 식품의 원료 및 가공 등 전 분야에 대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구합니다. 식품 유통 트랙에서는 식품 마케팅학, 식품 유통학, 포장 유통학, 전자상 거래론 등의 전공 과목을 통하여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식품을 설계하고 안전하게 보관, 유통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실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CJ, 농식, 롯데 등 식품 가공, 생산, 포장, 유통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제품 기획 및 개발, 마케팅, 생산, 품질관리, 안전성평가, 포장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가공유통학과는 중등교사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중등학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우리 식품가공유통학과는 전담교수 멘토제를 운영하여 학생과 교수가 1대1로 진로 및 고민 상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통하고 있으며 취업 후에는 현장에 잘 적응하도록 평생 학습 개념의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이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인 학습 동아리, 캡스톤 디자인 등을 운영하여 식품기사, 위생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식품가공유통학과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교과목과 현장 실습을 이수하여 학생들이 산학연계 교육과정 이수증을 수료하여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품가공유통학과는 국립대 육성 지역친화 인증학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 연계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식품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전공 과목과 연계된 산업체인 하이트 진로, 구정 테라로사, 복순당, 공서식품, 교동환가 등의 견학으로 실질적인 전공 분야의 견문을 넓히며 기업 연계형 취업 및 실무자의 만남을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깊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품가공유통학과는 PEM 제도와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수님들과 학생들, 선후배 관계가 스스럼 없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습 동아리, 전공학습 동아리, 캡스톤 디자인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동아리가 배치되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T 및 체육대회와
각종 학과 행사를 통해 소외되는 친구들이 없는 학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인 식품가공유통학과에 지원하여 유익하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가공유통학과의 자랑인 실험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막학기에 진행되는 실험실 투어를 통하여 본인의 연구 분야를 정하고 2학년부터 실험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총 6개의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실별 지도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적극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능성 실험실은 기능성 농산물 및 식품 품질 향상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식품미생물학 실험실은 식품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발효식품의 연구 및 개발을 합니다. 가공식품 제조 및 성분을 분석하는 농산가공 실험실과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과 기능성, 지질 소재 개발 및 산화 안정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식품화학 실험실, 농식품 산업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과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식품 마케팅 실험실, 식품 공정과 포장, 소재 공정 및 식품 보관 수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식품 공정 및 포장 실험실이 있습니다. 벌써 기대되시죠? 학문과 즐거운 대학생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